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의 새로운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들은 세대와 음악 장르를 아우른 레스폴만의 사운드를 형성하고 사랑받았던 고전적인 디자인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레스폴 스탠다드 페이디드 모델은 새틴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마호가니 바디에 2A 그레이드 메이플 탑과 로즈우드 핑거보드, 오픈 코일 버스트 버커 픽업셋을 채용하여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레스폴의 디자인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계승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페이디드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네. 두 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50th 페이디드,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레스폴 스탠다드 60th 페이디드 네.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닙니까? 다음은 피프티스. 좋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사운드를 듣고 사담을 붙이자면 이 은총 씨가 레스폴 연주할 때가 저는 제일 좋아요. 네,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JCM800을 드리기 전에 은총 씨가 레스폴을 들고 연주하는 모습도 좋았지만 지금은 약간 풀템 장작한 사기캐 느낌으로 마샬과 이 레스폴의 조합 언제 들어도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대의 이 모델의 차이점을 짧게 네네네네. 설명을 드리자면 뭐 스탠다드 50과 스탠다드 60의 차이점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50 레스폴 스탠다드 페이디드 모델은 버스트 버커 1, 2 아 그래요? 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라운디드 넥 프로파일 두껍습니다. 넥이 그죠. 그리고 이 키스톤 버튼이 채용된 빈티지 디럭스 머신 헤드, 다이얼 포인터가 마킹된 골드 탑 헤드 노브가 채용이 되어 있고요. 60th 모델 같은 경우는 60th 버스트 버커 픽업셋이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오픈 코일 오픈형이고요. 네. 슬림 태퍼 넥 프로파일 좀 더 얇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버튼이 채용된 그로버 로토매틱 머신 헤드, 그리고 노브에 실버 리플렉터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도 살짝 다르고요. 그죠? 이 지금 그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볼륨 톤 노브 네. 이게 지금 보면 아예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쵸? 은색이 올라와 있고 네. 이거 같은 건 투명하게 안쪽에 네.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 일단 소리를 떠나서 그리고 뭐 5060 성향을 떠나서 일단 디자인이 사실은 네. 이게 뭐 보면 뭐가 달라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형님이 더 좋아하는 성향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드웨어적인 실제로 쓰고 있는 모든 레스폴 모델들이 이 로토매틱 글로버 탭, 왜냐면 저는 이제 커스텀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로토매틱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요 빈티지 튤립 형이 달려있는 50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기타 자체를. 그리고 넥도 저는 두꺼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라운디드 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50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60을 맞아요, 좋아합니다. 맞아요. 60 네. 요 스타일을 좋아하고 물론 뭐 60이나 50의 차이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네.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픽업도 좀 다르고 네. 근데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타일로 봤을 때 저도 50D 지금 이 나온 이 스펙을 더 좋아해요. 저도 튤립 튜너를 더 좋아하고 네. 제 59는 글로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주인 분이 네, 바꾼 거죠. 바꾸신 거라서 네, 저는 네. 원래 튤립한데 그리고 왜 그러냐. 저는 사실 오늘 이 지금 두 모델을 보면서 이 오픈 돼 있는 이 험버커만 봐도 저는 슬래시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 색깔 네. 슬래시가 굉장히 오래 썼던 그 모델이랑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까지고 이제 하면 이제 정말 그 느낌이 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제가 첫 깁슨이 뭐였냐면 깁슨 클래식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90년도 초반 깁슨 클래식이었는데 피카디 1960이라고 적혀 있었죠. 맞죠. 네. 1960 적혀 있고 시리얼 넘버도 네. 어떻게 됐냐면 그 요즘 이렇게 나오는 요런 식으로 된 이제 원래 스탠다드 제품이 이렇게 좀 그쵸? 숫자가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진짜 오그레스폴처럼 뒤에 그냥 9 적혀 있고 띄어져 있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감성들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험버커가 깡통 사실 깡통 픽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네. 이런 디자인만 보면 이거는 까져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이게 오늘 이 두 대를 치는데 아 이게 또 슬래시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정말 아 이게 그리고 이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JCM800으로 바꿔주셔서 이 두 기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는 사실 50 그 스탠다드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냥 이제 원래 저도 오파리 스토릭 많이 썼어요. 네네. 원래 오파리 스토릭을 더 좋아했고 근데 오파리 스토릭 50보다 훨씬 더 내기 두껍지 않아요. 네네. 그걸 불편하다 살짝 느끼면서 좋았는데 지금 이 50 스탠다드가 약간 그 정도 그립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은 두통 그래도 저는 여기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네네. 이게 제가 치기 훨씬 편한데 연주하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두 기타가 소리가 지금 뭐 들어보셔 알겠지만 너무 시원시원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레스포를 갖고 싶은데 조금은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 네. 조금은 더 저렴하게 내가 사고 싶다 했을 때 정말 좋은 선택지고 맞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좀 칠이 좀 덜해져 있으면 확실히 하이가 좀 더 잘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오픈형 험버커랑 맞물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 하드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쪽으로 빨리 그냥 오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둘 다 핏가드가 없어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핏가드가 안 달려나왔습니다. 그냥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는 슬래시를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이면 그냥 이거 사셔서 오래 치시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까질 거예요 얘는. 저도 1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슬래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이 페이디드 모델을 굉장히 선호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픈 험버커 픽업에다가 픽가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강점으로 또 디자인적으로도 강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좋네요. 후끈하네요. 네, 정말 후끈합니다. 후끈하고 평소에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레스폴 그리고 시원시원한 사운드 힘있게 밀어주는 개인 사운드에 목말라 키셨던 연주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